Move! So, 차는 폐차되어 버렸지? 그치, 폐차됐지. 하지만 난 와이프 말을 뺏어 탔지, 지금. 내 와이프는 병사의 말을 빼서 탔고, 이게 바로 짬밥으로 미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왜 웬일로 선봉을 들어오냐? 고맙게. 말 딱 파킹 해놓고 내 말 어디야? 말 말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네. 아 근데 포로 너무 아까운데. 근데 포로를 다 풀어줘 팔아서 풀어줘 버리면은 평안하는데 역으로 돈 내놓으라 그러겠지? 어디가 아니야 여기. 어? 영주잖아. 어? 야 저 영주는 잡아라. 잡았죠. 병력 좀 남았네. 단글 먹고 싶다고? 아니 이게 전쟁이 바타니아랑 걸려야 뭐 뺏어주든가 하지. 북부랑 전중도 지금 안 끝나는데. 곧 끝이라고? 지금 뭐 평화하면은 그렇지. 동력클랜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동료클랜 만들 그게 있나? 내가 지금 구성원이 한 자리가 비네. 오, 나 클랜 등급 6등급 됨. 된 지 오래됐구나.
북부랑 평화를 하자고? 동료 클랜을 만들어줄 성이 없잖아, 성이.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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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냥 3등급 올라왔고, 여기까지, 년연 클랜만 3등급 못 되고, 나머지는 3등급 다 올라왔네요. 아, 연연 클랜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나중에 만들어진 애들도 3등급으로 올라왔는데, 한명 죽은 거에서 차이가 좀 심한가? 형 죽은 게 조금 타격이 큰가 본데? 자, 초원군마 사고. 북부랑 평화를 맺어? 아, 이건 반짜리구나. 아니, 페로몬 클랩 만들어줄 내가 왕국 떠나기가 됨? 내 왕국을 내가 떠날 수가 없잖아. 안 되는데? 우리 클랜 이거 왕국에서 추방할 순 있음. 나는 내 왕국을 못 떠남. 뿌랑 평화라. 아, 뿌랑 평화를 맺게 되면 공물을 받긴 받거든. 근데 솔직히 하나 도시 하나는 더 뺏고 싶긴 한데. 이참에 싸네오퍼까지 뺏어버려? 싸네오퍼 괜찮지. 싸네오퍼 번영도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오텔라임성 이상하다고? 왜 오텔라임성 공성 받고 있어? 아, 시야가 애매하네, 여기. 그럼 앞으로 나갑시다, 이거. 시야가 안 좋으니까. 랭크 가문은 안 구해줬는데, 아니, 랭크 가문은 안 구한 게 아니라 못 구한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못 구한 겁니다, 그거. 시간이 안 됐어. 딱 도착할 시간이 안 됐고,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딱 도착할 수 있었잖아, 이번 거는, 이거는. 안 구한 게 아닙니다. 못 구한 겁니다. 구하고 싶었지, 나는. 야, 이거 기병 무지성 돌격.
아, 이거 무지성 돌격을 또 해버리네. 버텨봐, 버텨봐. 아직 본대는 도착 안 했으니까 버텨. 슬리머가 잔인하다고? 아니, 누군가의 저는 차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누군가의 차주를 받고 한 일입니다. 그 녀석이 더 나빠요. 이 험난한 배너로드 세계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여동생 그거는 그거지. 여동생이 지금 적국으로 결혼 시집을 갔잖아. 적국으로 시집가서 전쟁을 걸어왔잖아. 심지어 결혼관으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잖아.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지아비를 잘못 고른 그거 남 탓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거 배너로드 세상에서 여성은 출가 외인인지라 결혼을 해서 나간 순간 원래 있던 친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생판 남이에요, 남. 이거 어디였지? 아, 어? 아. 아, 근데 200력으로 싸네 오파를 먹을 수 있을까? 600? 아, 빡센데. 600 살짝 빡센데. 그럼 레서스에서 100이 탔다 갈까? 평화 좀 하자고? 아이, 한번 밀어냈을 때 계속 움직여야지. 놀고 있으면 안 돼. 한번 밀어냈을 때 계속 밀어 올려야 돼. 안 그러면 더 어려워져. 평화하고 재정비? 저거 싸네오퍼만 먹.
에어 하나 올리고 국물도 받고 쌀애호박 먹고. 흥리시 얻는 타이가 20% 증가? 주둔지 규모가 20 증가. 홍도빌 때나 되는 거고. 부적대를 일반 부대로 전환. 아, 이거 둘다 쓸모가 없긴 한데. 부적대를 일반 부대로 전환. 이게 낫겠다. 잘쓸 일이 없긴 한데. 까네오파까지만 내가 먹고. 까네오파는 내 거. 까네오파 먹고 평화를 맺자고. 그러고 나서 좀 재정비 좀 하고. 저기 레소스 성에 있는 포로들 다 까네오파로 옮겨오고, 레소스는 클랜 하나 더 만들자. 싸네오파 내 거지. 내가 싸네오파 먹으려고 지금 고생하는데. 자, 이거 바로 세이브하고. 싸네오파를 클랜 만들라고? 아니, 도시로 누가 클랜을 시작해? 관리도 안 되는데. 1티어짜리 클랜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투석기 없쥬? 알리스터만 있는 것 같쥬? 아, 사네오파 꿀꺽. 좋아. 어떤. 어허. 바로 나보는 거 보소. 내가 끌고 다니면 티어가 늦게 오른다고? 야, 그러면 연영 클랜은 내가 한 번도 끌고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요? 내가 끌고 다녀서 클랜이 안 오른, 티어가 안 오른겨? 그러면 내 탓이야, 다. 오히려 내가 끌고 다녀서 명성도 더 먹고 할수 있는 거야. 전투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없고 화살 부어서 쓰고. 잘 쭉쭉. 뭐야? 화살 죽은 거 아니야? 분명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데 화살이 없음. 뭐야? 화살통에 화살이 있잖아 지금.
어? 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돌았으면 끝났지. 어떤 새끼가 나한테 화살을. 설마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는 건 용납할 수 없지. 야, 저기 뚫었네. 저기도 뚫었네. 에이, 영양용만 먹었다니. 명성도 얻고 했지. 내가. 아직 쫓겨서 절로 가죠, 지금? 많이 도망가잖아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야, 저 도망가는 거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죠? 이러면 내성전 다 안하죠. 풀로 싹 챙기고 돈 되는 거 좀 챙기고 나머진 버리고. 자비를 보이고 이것은 바로 내 것이다. 따네오파는 와 개발 다 돼있죠. 스택으로 바꾸고 요새 지하감 먹고로 다 집어넣고. 이상한 일도 없지. 민병대 빼고. 내성전투 나인트님 한 번도 못 봤나요? 아니 이걸 좋은 강철 이거 갈아버리고. 자 도시관리도 됐고. 자, 왕국 외교 우리 북부제국 제안, 콜, 평화 맺자. 아, 식량이 없었구나, 내가. 자, 부대 해산. 사네오파 달달. 사네오파를 요거 200까지 끌어올리고. 아 나 배고픈데?
레서스 가서 레서스 안에 있는 포로를 조금 사네오파로 옮겨준 다음에 죽은 군좀 빼서 쓰죠. 민병대 뭐냐 이거? 그래서 안 하나. 이 정도로 빼고 잠시 대기. 병력 금방 다시 빨아 올리겠지? 포로가 있으니까. 아, 바로 빨아 올렸죠 지금? 봐봐, 이렇게 바로 빨아 올리잖아, 지금. 됐네. 빼야겠네. 저, 보병 빼고, 궁수 빼고, 궁수 좀 빼고, 네 마리 빼야 된다고? 티어가 다 높아. 됐네. 됐고, 지하 한번 가서, 포로, 그럼 개 많고 티어 높은 것만 싹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줍시다. 자, 그러면 방랑자 한번 봅시다. 방랑자 중에서 제국 쪽에서 일단 한번 보고 언더. 네, 별로고. 억울한. 억울한. 일단, 만드는 시점 가서 고민해봐야지. 무슨 이름으로 할지. 아이, 배우 쪽 출신 중에서는 쓸만한 애가 없는데? 디오니코스로, 왜 굳이 디오니코스야, 근데? 티스 이스카르 향신료상인 나티브 타니브. 아니 이거 쓸만한 애들이 없어요. 철에는 사기꾼 탄드레드. 야 이거 니값 쩔었다 이거. 자린고비의 기만적이고 잔인함. 사기꾼 타이틀 쩔었다 이거. 꼬졌다. 아 이거 타이틀 좋은 게 없어요. 첫 형상수배로 멸망한 가문. 대공무님? 얘 어차피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애를 골라서 할게 아니라면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애들 해도 되는 부분 아니요? 황금빛 타이틀 갖고 있는 애들 능력치라도 좋고. 어? 마주이 알라구르 능력치 개 좋은데. 빨간색 굳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빨간색 이거? 나이가 개 많다고? 그러네. 대공